책은 사랑하지만 시간 없는 여러분들을 위해 월마다 좋은 책들을 쏙쏙 뽑아 소개해드리는 월마다 자동책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은 연말 연시에 가장 핫한 곳이죠. 광화문 교보문고에 나왔습니다. 아, 제가 너무 좋아하는 곳이에요. 저희가 원래는 월마다 베스트셀러를 쏙쏙 뽑아서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네. 근데 오늘은 12월 2022년의 마지막인 만큼 연마다 자동책이라고 해서 이번 해에 가장 사랑받았던 책들을 소개하게 될 것 같아요. 올 한 해 총 정리를 하는 거죠? 그렇죠. 제가 살짝 그 리스트를 살펴봤는데 저희가 직접 읽은 책들도 꽤 많이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올해 베스트셀러예요? 네네네. 올해 베스트셀러에. 그래서 또 만나면서 얘기를 한번 해보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럼 한번 가보실까요? 저희가 이렇게 교보문고 서점 안에 들어와 있는데요. 맨날 실내 촬영만 하다가 이렇게 사람들로 북적북적한 교보문고 서점에 직접 와보니까 또 감회가 새로운데. 네, 연말 이벤트인 거죠. 그렇죠. 네. 우선 저희가 오늘 소개할 연간 베스트셀러 목록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0위는 황보름 작가님의 어서오세요 흔한동 서점입니다. 가 차지했다고 합니다. 네. 9위는 룰루밀러 작가님의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차지했고요. 네. 8위는 저희가 지금부터 한번 직접 가서 만나보려고 합니다. 아, 8위부터 이제 만나보는 건가요? 8위랑 또 우리가 뭐 좀 만나고 말고 할 친구들이 있어요. 빨리 가봅시다. 빨리 가봅시다. 근데 저희가 지금 8위를 찾으러 가고 있는데요. 네, 8위 작가님은 아시는 거죠? 아, 네, 알고 네. 있죠. 이거 힌트를 드리자면은 네. 작가님이 저희가 같이 읽었던 책에 좋아했던 아주 작가님이에요. 아, 그래요? 네. 유독 좋아했던 네, 유독 좋아하셨어요, 이거를. 우와, 잘 모르겠네. 여기 있네요. 바로 이 책이 저희 이번 2022년 연간 8위 베스트셀러에 올랐습니다. 아, 이게 또 인터스텔라라는 인터뷰 시리즈로 굉장히 유명한 김지수 작가님이 엮으신 거라서 이분의 이야기를 또 너무나 잘 꺼내주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은 책인 것 같습니다. 그때 저 같은 경우 눈물 한 방울이 죽음에 대해서 다룬 에세이라서 되게 인상 깊어 했잖아요. 네. 이거 역시 약간 그런 것들을 다룬 것 같네요. 그 시작과 끝이 요즘 연말 연시 키워드인 것처럼 삶과 죽음도 마찬가지로 시작과 끝과 이어지는 키워드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또 정말 강력하게 또 추천할 수 있는 책이 아닐까. 어쩌면 좀 12월에도 어울리네요. 그렇죠. 7위는 이미애 작가님의 달러버트 꿈백화점 들어보셨죠? 네, 들어봤어요. 꿈백화점 네. 뭔가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희망을 주는. 네네네. 그리고 또 6위는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1편 이어로 올랐습니다. 다음 5위를 우리 또 한번 만나러 가볼까요? 5위도 만나러 가는 겁니까? 네, 저희 5위 한번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그럼 혹시 5위도 내가 아는? 어쩌면 그럴 어쩌면 수도. 어쩌면 한번 가볼까요? 한번 가볼까요? 가자. 우리 네. 이제 2023년이 오니까 네. 2022년한테 뭘 해야 되죠? 안녕.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 5위는 김영하 작가님의 작별 인사가 차지했습니다. 와, 새록새록 하네요. 저희가 거의 처음 소개했던 책 아니에요? 맞아요. 월간 자동이책에서. 이게 막 나왔을 때 또 바로 베스트셀러 올랐었어가지고 그때 저희가 읽고 한번 소개를 드렸었던 적이 있는데 또 이렇게 뵙게 되니까 너무너무 반갑네요. 제가 좋아하는 SF였던 기억이 확실히 납니다. 맞아요. 되게 오랜만에 신작이셨고 저희 이거 저희가 읽고 심층 리뷰를 했던 것도 저희 자동이책 동영상에 있으니까 꼭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이 책을 읽으면서 새로운 한 해를 인사를 하고 맞이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4위는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리움은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습니다가 차지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3위를 한번 또 직접 만나러 가볼까요? 너무 좋아요. 가볼까요? 갑시다. 2022년 베스트셀러 3위는 저희 김훈 작가님의 하얼빈이 차지했습니다. 너무 아니 올해를 정말 뜨겁게 달군 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아니 이렇게 매대에서 같이 보니까 이 화려한 표지들 사이에서 이 단정한 표지가 또 연간 3위를 차지했다니 가슴이 좀 울컥해지면서 이 역사를 그렇게 사람들이 뜨겁게 찾는다는 게 기분이 뭔가 묘해요. 너무 네, 좋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거는 정말 뭐랄까 이 올해 마지막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어떤 이야기에 푹 빠져보고 싶다. 그리고 또 우리의 역사를 역사. 한번 또 새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는 너무너무 좋은 책이 될 것 같습니다. 또 2022년 베스트셀러 3위 맞죠? 네, 너무 좋은 책이니까 네. 말이 많아져. 네, 3위에 오른 만큼 저희가 또 강력 추천할 수 있는 책이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지금까지 3위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2위는 자청의 역행자입니다. 작가님 솔직히 1위 네. 궁금하시죠?
1위 왠지 저희가 읽었던 것 중에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1위를 가서 알아요. 가서. 네, 1위를 한번 직접 만나러 가볼까요? 네, 여러분에게 아직 비밀입니다. 네, 비밀입니다. 가봅시다. 드디어 우리 1위를 만나러 와봤는데요. 이 책은 여전히 베스트셀러 매대에서 4위를 차지하고 있는 김우현 작가님의 불편한 편의점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봄맞이 스페셜 에디션으로 나온 커버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 책이 그 이후로도 정말 꾸준한 사랑 받고 이렇게 나란히 베스트셀러에 올라와 있습니다. 저는 이 제목을 보고 작가님께 너무 궁금해지는 제목이네요 했잖아요. 네. 근데 책을 다 읽고 나서 느낀 게 어떤 옛날에 그 이웃의 다정한 문화, 떡 하나 나눠 먹는 그 문화가 우리는 지금 불편해져 버렸구나. 네네. 그래서 그런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제목이구나 해서 이 제목 참 좋다 이런 생각도 했어요. 맞아요. 네네. 그래서 저희도 되게 재밌게 읽었던 책이라서 1위에 올라서 굉장히 우리 이 불편한 편의점 축하합니다. 저희 드디어 이제 2022년 베스트셀러 1위를 알아봤잖아요. 네. 따뜻한 마음이 1위. 네, 그렇죠, 그렇죠. 너무 좋아요, 너무. 네, 우리 그 1위였던 불편한 편의점. 어떤 독자분들이 이 책을 집으시는지 한번 너무 궁금해가지고 지켜보려고. 설마 자동이책 최초 시민 인터뷰. 아무도 오가지 않죠? 아무도 오가지 않죠? 베스트셀러 매대를 다른 데를 가봐야 되나? 계속 영어 혁명과 해커스토익에만 사람이 있죠. 근데 입문에 멈춰서 또 왔어 또. 오 왔어. 아니 가시네. 아니 왜? 10% 딱 지금 붙어 있잖아. 어떤 매대에 제일 사람이 모이는 거지? 아무도 없는데요. 아 요즘은 온라인 주문을 그렇죠 하시는 게 아닌가. 오 한 분이 인터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책을 지금 이렇게 집으셨나요? 잠시만요. 인터뷰 좀 부탁드릴게요. 인터뷰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돈 드릴게요. 네네. 자, 여기. 저희가 오랫동안 여기저기서 진을 치면서 기다렸는데 오시는 분이 없어서 아무래도. 아무래도 연말 선물로 사니까 온라인으로 주문을 많이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러네요. 네. 저희가 또 다음 기회에 꼭 한 분 모셔서 인터뷰를 하는 걸로 하고 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면 어떨까 합니다. 네. 월마다 자동이책 특별편, 연마다 자동이책으로 해서 올 2022년 올 한 해의 베스트셀러를 직접 만나보고 한 해를 훑어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읽었던 책들도 올라와 있어서 너무너무 반갑기도 했고 근데 진짜 뿌듯하네요. 그러니까 제가 올 한 해 동안 내가 이만큼이나 책을 많이 읽었구나. 그리고 내가 읽은 책들을 사람들도 같이 읽고 있구나. 연말 연시에 이렇게 또 북적북적한 교보문고 광화문점의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네. 너무 기분이 좋기도 했고 연말에 서점에 가득 모인 이 정말 우리 멋진 이웃들에게 박수를 보내면서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한번 그 추위를 지켜보는 여러분들의 독서 메이트가 되도록 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22년 동안 저희 월마다 자동이책 사랑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겨울 너무 좋아. 너무 예쁘죠. 안녕.